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 금융대장주로서 등극을 하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뒤를 이을 상장 종목들까지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뭐 논란 속에 상장을 마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따상은 못했죠. 네. 뭐 이제 근데 이전 공모주에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따상을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공모주 시장에 대한 환경도 좀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상보다는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 가치 평가를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따상은 못했지만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증시 입성과 동시에 금융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시총이 33조를 넘었었기 때문에 20조대에 머무르고 있는 4대 금융사들이 있거든요. KB금융도 있고 신한금융도 있고 우리금융도 있고 하나금융도 그렇고 이 금융주들도 사실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중간 배당도 있고 또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상장하자마자 금융대장주 자리에 올랐다. 이것만으로도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환율 문제도 있고 중국에서의 빅테크 규제도 있고 또 신흥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모두 첫날부터 더 사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한가로 또 마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코스피 지표는 정점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몸집은 이 카카오 상장 성공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유가 증권 시장에 몸집까지 불려놓은 카카오뱅크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사실 상장 전부터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카카오뱅크의 상장은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 이 보유 하약 비율도 있죠. 물론 그게 상당히 높지 않은 것도 우리가 우려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했어요. 이미 또 개인들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를 한 상태고 그렇다면 이 정도면 카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대단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이난희 전문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카카오뱅크에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뱅크의 가치를 단순히 이것이 지나칠 정도로 이 과장되어 있는 가치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고 10만 원대까지도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거든요. 개인분들도 우리 이데일리 TV를 보시면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 시초가는 물론 이제 나상익을 자꾸 우리가 집착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공모주 관련돼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이 시각 자체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공모주를 바라보는 상황이 공모주가 오히려 상장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시도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따상이냐 아니냐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 상장 이후에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느냐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대 금융주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호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이 와중에 금융주의 대장주로 등극을 했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여력이 일반적인 개인적인 상품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도 있을 겁니다만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대출 상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그래서 성장 가능성을 이 카카오톡과 연계된다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처럼 외국인들이 그날 512억을 유가증권에서 매수를 했는데 카카오뱅크만 2천억 원이 넘게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말씀처럼 당장의 수급으로 주가의 추이를 보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얼만큼의 가치를 받느냐, 이게 카카오뱅크한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어느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로 보면은 조금 엇갈리기는 합니다. 원래 이제 이미 상장 첫날부터 목표 주가는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뭐 10만 원대 가까이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개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단순히 카카오뱅크를 금융기관, 인터넷 금융기업 또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냥 카카오의 계열입니다. 앞으로 이제 4분기에 상장하게 될 카카오페이하고도 연계될 것이고 이미 카카오톡과는 연계가 되고 있고 그런 만큼 카카오톡과의 연계를 통한 이 플랫폼 가치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사실은 평가하기에 따라서 다소 좀 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게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으로 가치 평가도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방문자가 접촉하는 이 금융 애플리케이션이고 여기에 사실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얼마만큼이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카카오톡과 연계되지 않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것은 2017년 우리가 인터넷 전문은행 생기고 난 이후에 왜 카카오뱅크만 유독 주목을 받느냐. 이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고객들을 더 빨아들이는 락인 효과도 거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카카오뱅크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이용자 중심의 대출 상품, 심지어는 우리가 26주, 7주 예금 상품 이런 것도 얼마나 상당히 주목받았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 내에서 바로 이 축의금이나 또는 조의금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심지어는 모임 통장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상품들의 기획 능력은 카카오뱅크가 아니면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힘은 그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네. 구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일이죠. 크래프톤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핫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네. 청약 자체는 성적표가 좋지는 못했어요. 네. 아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좋은 이야기부터 짧게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워낙 비판적인 전망과 분석들이 네. 많아서 그래도 크래프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까지 합하면은 게임 대장주 등급은 거의 뭐 유력해지거든요.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좋게 본다면. 그런데 워낙 공모가가 높아요. 49만 8천, 어? 50만 원이야? 이렇게 되면 무슨 기업이길래, 물론 이제 전문가와 개인이 바라보는 시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 공모가가 너무 높은 것에서 오는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약 건수, 일반 청약 건수가 이 카카오뱅크의 16% 정도밖에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49만 8천이라고 하는 공모가가 상당히 부담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상장하자마자 바로 주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워낙 이제 공모가가 높으니까 시초가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들의 개인적인 이 판단으로서는 그렇게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의 회원 숫자 그리고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배틀그라운드 배그의 투죠. 뉴스데이트도 상당히 또 새로운 또 게임들도 개발이 될 것이고 이 수많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무궁무진한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멤버십을 통한 또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의무 학약 보유 비율이 또 너무 낮아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내일부터 다 내다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역시 가장 이 전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은 배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배틀그라운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원 게임 리스크, 우리가 또 곡도 한 곡밖에 없는 가수들 항상 아니 두 번째 곡은 뭐야 이렇게 또 궁금해지고 또 우려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게임 시장의 규제가 상당히 또 악재로 작용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장에 대한 이야기,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종목별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김나은 캐스터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 당일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금융대장주로 등극을 했죠. 덩달아 은행주들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카카오뱅크 상장 효과 때문이 아니라 금융주들은 업황이나 실적, 배당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만큼 금융주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은행주를 포함한 금융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금융지주 3사 중 그룹 순 이자 마진 개선의 이익 민감도가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업계 탑티어 증권과 손해보험을 보유하는 등 주요 금융지주 중에서도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자, 여기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중 은행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어플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금융 플랫폼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KB금융지주는 순 이자 마진 개선과 양호한 대출 성장 그리고 비은행 부분의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올해 지배순이익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또한 올해는 2019년의 26% 수준 정도로 다시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당 성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나오고 예고가 되고 있으니까요. KB금융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주 삼성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조 클럽 무난하게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테일 부분의 강점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 금융 부분 쪽이 성장을 하면서 경상이익 레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조 원 중반에서 하단이 지지되고 있는 일평균 거래대금에 힘입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신용공여 수익이 견조한 가운데 종합자산관리 등 금융상품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와 유사한 배당 성향을 가정했을 때 올해 추정 주당 배당금은 3,800원 정도인데요. 시가 배당 수익률이 8.5%로 배당 매력도 굉장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장기 배당 성향 또한 우상향 기조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자기자본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넘어선 고지인 만큼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수금융, 주식 자본시장 등 기업 금융 부분에서 고르게 전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업황이 다소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창출 역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선순환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에도 고수익성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올 한해 예상 순이익은 1조 2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매입 등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금융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금융의 기준을 조금씩 흔들고 있는 카카오뱅크, 그와 관련된 또 금융주들 하나씩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주에도 네. 청약이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오늘 내일이죠. 오늘 내일 같은 날짜에 세 기업이 3인 3색으로 공모증을 받는데 물론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처럼 대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짜다? 오히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공모주 청약 쪽으로 가져간다면 지나치게 공모가가 비싼 기업보다는 오히려 더 내실 있는 기업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내일 공모주 청약을 받는 것이 롯데렌탈입니다. 롯데렌탈은 지금 자동차 렌트카 분야에서 업계 1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최근에 또 여행도 힘들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렌트카를 그렇게 또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용을 많이 할까? 제주도, 부산, 양양 가봤는데 렌트카 많지 않던데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유행이 또 그치고 나면 또 잠잠해지고 나면 우리의 또 국면이 전환되고 나면 롯데렌트카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 더 이제 사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모주라든지 기업들을 볼 때 주가는 미래 가치예요. 앞으로 이 롯데렌트카가 이 렌트카 사업 기반 자동차와 관련돼서 전기차 쉐어링 플랫폼도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또 참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더 주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렌트카도 업계 1위지만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매년 1,000억 원 이상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이 롯데 렌탈 또 공모주 청약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주스틸입니다. 아주스틸 그러니까 무슨 기업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삼성전자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아주 이 색깔이 다색 창연한 비스포크라는 냉장고, 가전제품 아시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바로 그 컬러 강판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LG도 마찬가지죠. LG 우리가 OLED TV 보시면 전면만 보시는데 바로 뒷면에 있는 베젤, 그것도 약간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아주스틸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브레인즈 컴퍼니인데 이 IT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데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도 알짜 기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HK이노엔 저번에 저희가 말씀을 했었는데 네네. 오늘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또 상장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 참 그렇죠. 많죠. 어떤 예. 기업들이 있죠? 이번 주에 이제 상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미 공모주 청약은 뭐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친 회사들인데 HK이노엔 항상 이름을 말씀드리면 몰라요. 그런데 컨디션 아시겠죠? 네. 숙취해서 음료고 건강 음료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도 상장하고 되면은 건강 제약 쪽에 유력 기업이 된다는 쪽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테고요. 또 이커머스나 요즘에 또 한참 또 유행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래티어 그리고 채용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채용할 때 고용하는 그 채용 플랫폼의 원티드 랩. 여기도 이제 상장을 하는데 비교적 기관의 수요 예측도 그렇고 또 공모주 청약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엠노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번 주에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기업의 여러 가지 물량, 원자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SCM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이 대기업들을 고객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뭐 제대로 앞으로 기업으로서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이름도 중요하지만 더 내실이 있는 기업이냐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 주주에 대한 이 배려가 상당히 많은 기업인지를 정말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고 들어갈 시기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될 종목들 그리고 이미 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와 전망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